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과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맛있는 지식만을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서빙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거미에 대한 하나의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미 하면 징그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배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굉장히 정교한 집이라고도 할수 있고 덫이라고도 할수 있죠. 그거를 만들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거미집을 보면서 그 정교함에 진짜 크게 놀란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거미 그줄 같은 거 한번 손으로 만져보면 끈적끈적하면서도 탄력이 있으면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죠. 그런 거 보면서 감탄을 금하지 못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거미 참 신기한 존재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또 아주 왜 거미줄이 잘 그렇게 소멸하지 않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어서 예, 이거다 싶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일단 그 기사는요, 지금 사이언스 타임스라고 하는 웹진에 지금 거미줄이 소멸하지 않는 이유를 잔디 늑대 거미의 거미줄에 연구를 통해서 지금 그 비밀을 밝혀냈다고 하는데, 그럼 잔디 늑대검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시죠? 그래서 제가 일단 그게 뭔지 알아봐야 될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위키를 가져와 봤는데요. 잔디 늑대검이. 늑대검이. 참 신기하죠? 늑대검이. 울프 스파이더라고 하는데, 체장은 암컷은 9mm, 수컷 7mm 정도 아주 작네요. 그리고 인도, 중국 남부, 대만, 라오스,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쪽에 분포하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데 있고요, 그렇죠? 미국 텍사스주에서 목격되기도 하였다니까 추운 지방에서 살지 않는 것 같아요. 습성은 잔디 늑대거미는 지표면이나 풀밭에 지면과 평행하게 불규칙한 면형의 그물을 치고 그 밑부분에 깔때기 모양의 피난처를 만든다. 오, 신기하게 돼 있네. 그래서 그물에 먹이가 걸리면 1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먹이를 덮친다. 와, 무섭겠다. 깔때기 안으로 끌고 들어와 식사를 개시한다. 여러 마리가 모여서 사는 습성이 있으며 하루에 10에서 15마리의 먹이를 섭취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서 구멍처럼 돼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면이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지면.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깔때기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거미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쳐서 여기 뭐 개미 같은 게 가다가 이게 탁 빠지면 여기서 발버둥 치면 여기서 거미가 있다가 확 가서 습격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재밌는 게 그런데 이게 재밌습니다. 잔디 늑대거미의 거미줄은 몇주 이상 썩지 않는다. 그래서 거미줄을 분해하는 박테리아는 질소가 없으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데 잔디 늑대거미의 거미줄은 질소의 유입을 차단한다고 합니다. 오, 신기하네. 여러분, 우리 공기중에 질소가 70%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질소가 유입하지 못하게 한다네요. 아마도 거미줄 표면에 부풀어오른 형태를 띠는 복합 단백질이 질소를 차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연구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길이가 1.25cm 정도에 불과한 잔디 늑대거미가 주목을 받고 있다. 왜 그러냐? 다른 거미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거미줄 때문이다. 한번 줄을 쳐놓으면 수주일 동안 팽팽하게 탄력성을 유지하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야, 이거 진짜 효율적이죠? 와, 진짜 엄청 잘 진화했네요. 그죠? 대단하다. 왜 근데 그게 될까요? 자, 거미줄 분해하는 세균의 약점은 질소다. 이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최근 몰랐던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대만 퉁하이 대학 연구진이 잔디 늑대거미의 비밀을 밝혀냈다. 재밌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잔디 늑대거미는 질소의 접근을 차단하면서 자신의 거미줄을 보호하고 있다. 이 질소가 있으면 박테리아의 활동이 활발해지는군요. 그래서 질소는 거미줄을 분해하는 박테리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영양소다. 질소가 중요한 영양소인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 콩과 식물 보면 그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게 있어서 질소를 고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박테리아들한테는 질소가 중요한 영양소인 거죠. 근데 그거를 차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려진 것처럼 거미줄은 강철선보다 더 탄탄한 천연섬유라고 합니다. 야. 하지만 대다수의 거미줄은 탄탄한 걸 오래 유지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그 거미줄을 침투해서 그 거미의 성분을 분해하는 박테리아 때문이다. 야, 자연은 참 신비롭습니다. 이 거미줄을 먹고 사는 박테리아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야, 진짜 자연은 낭비가 없어요, 그죠? 흥미로운 점은 잔디 늑대거미가 거미줄을 해치는 박테리아의 약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질소인데, 대다수 미생물에 있어서 질소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영양소이다. 특히 균체 합성에 질소를 이용하는 미생물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성된 질소 화합물은 식물에 흡수돼서 생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제가 얘기했죠? 콩 같은 거, 콩과 식물들이 뿌리혹 박테리아가 있어서 질소를 고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통 콩을 심고죠? 콩을 심으면 이 토양에 질소 성분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콩을 많이 심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잔디 늑대거미가 특수한 거미줄을 뽑아내서 거미줄에 침투한 박테리아가 질소와 결합하는 것을 차단한다. 근데 이게 왜 어떻게 차단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 거미줄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특수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 야, 손상이 가지 않는 그런 특수 소재들, 그죠? 새로운 물질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온 과학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그 거미의 그런 탄력성이 있는 그런 거미줄, 그리고 손상이 되지 않는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나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과학자들은 잔디 늑대거미의 거미줄 안에 미생물의 서식을 억제하는 항균 특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미생물을 죽이는 살균 작용을 하는 것들이 있다는데, 명확한 사실을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었죠. 아까 전에 여러분, 위키백과에서도 차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라고만 되어 있고, 정확한 건안 나와 있는데, 이게 밝혀졌나 보죠. 생물학자 다코타 피오르코브스키 교수가 이끄는 퉁하이대 연구진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잔디 늑대거미 외에 자이언트 무당거미, 엔돔덴트거미 등세 종의 거미를 수집했다. 이들 거미로부터 생성된 거미줄을 대장균 등네 가지 유형의 박테리아에 노출시키며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관찰한 결과, 그리고 또 미생물 배양을 위해서 서식 환경을 또 여러 가지 로 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미생물을 배양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거미줄 같은 것을 노출시켜서 실험을 했겠죠. 실험 결과 질소가 풍부한 LB 배지 안에서는 미생물이 잘 자라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PBS, NFG 안에서는 박테리아가 자라지 못하면서 거미줄을 분해하지 못하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거미줄을 넣고 환경을 이렇게 한 결과겠죠. 그래서 질소가 미생물 접근 환경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 일상적인 상황에서 잔디 늑대 거미줄이 자체적인 방어 기제를 통해서 질소를 차단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해서 봤는데,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거미줄 표면에 있는 부풀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합성 단백질이 있답니다. 그것이 거미줄에 침투한 박테리아의 질소 접촉을 막고 있는 것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아까 전에 여기 사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여러분, 저 이런 물방울 같은 이런 것들이 질소를 차단하게 만드는 그런 물질이라서 지금 박테리아가 침투하지 못한다는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교수는 추가 연구를 통해서 잔디 늑대의 거미줄이 질소를 어떤 식으로 차단하고 있는지 밝게 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접한 다른 거미줄 전문 생물학자들은, 아, 잔디 늑대 거미뿐만 아니라 다른 거미들도 유사한 기능을 어느 정도는 하니까 그거를 다 같이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런 부식을 방지하는 이러한 것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식으로 응용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항균 물질을 하는 그런 마스크 같은데, 요즘에 지금 코로나 같은 걸로 굉장히 지금 나라가 시끄러운데, 전 세계가 시끄럽죠,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미 질소를 차단해서 박테리아가 증식 못하게 하는 마스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응용 가능하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어쨌든 간에 굉장한
희소식이고 이러한 연구들이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이 지적 호기심 이런 데서 물론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해서 실용적인 것으로 개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왜 거미줄에 이거는 부식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호기심에서 이제 이런 연구가 시작됐을 거 아닙니까? 이런 순수한 호기심 같은 것들이 진짜 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진짜 훌륭한 특성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어떻게 실용화되든지 간에 이제 이러한 인간이 호기심 같은 것을 통해서 왜 그럴까 그걸 밝혀내가 나가면서 기쁨을 얻고 또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서 이 생물의 신비를 알게 되면서 이 경이감을 느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정말 진짜 인간으로 태어나서 기쁘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항상 이런 소식을 보고 아 이런 연구가 있구나 하면 항상 감탄하게 되고 진짜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또 재밌고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 이미 구독해 주신 분들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힘을 내서 이렇게 정보들을 찾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